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다리 빌더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이마트 식단에 이어 식단 했으니까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은 뭐냐? 어깨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영상을 두 개, 세개 정도 찍었는데 이제 찍을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던 게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을 때는 오버헤드 프레스만 해도 어깨 운동 전체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만 하면 어깨 전체 운동이 되긴 하는데 이 어깨라는 게이 삼각근이에요. 삼각근이 크게 전면, 측면, 후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헤드 프레스 하게 되면 메인은 이 전면과 측면이거든요. 후면은 잘 들어오진 않긴 해요. 그래도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다 들어온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서 이제 프레스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어깨 후면을 따로 빼가지고 어깨 전체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오늘 루틴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은 뭐냐? 일단 어깨니까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 좀 하고 그다음에 덤벨 프레스 하고 오버헤드 프레스 하고 어깨 리어 레터럴 레이즈 해가지고 뭐 스트레칭 포함하면 네 종목이죠? 네 종목으로 오늘 어깨 운동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깨 여기 있잖아요. 이 어깨 물론 삼각근도 중요하지만 이 어깨 안쪽에 근육들이 중요해요. 이 회전근이라 하거든요. 어깨 운동이나 가슴 운동 하시다가 이 회전근개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선생님 저 병원 가야겠어요. 저 물리치료 받아야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어깨나 가슴 같은 미는 운동할 때 하기 전에 이 회전근개를 많이 풀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뭐냐? 어깨 안쪽에 이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어깨 운동하게 되면은 뭐 어깨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처럼 뭐 팔을 벌리기도 하고 뭐 프레스할 때 팔을 이렇게 외전에서 앞으로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다 쓰이거든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턱걸이봉을 잡고서 몸을 이렇게 해서 풀어줘요. 풀어주고 견갑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스트레칭용 밴드라고 해야 되나? 보통 헬스장 가면은 뭐 이런 튜브 모양의 밴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줄로 된 밴드도 있고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밴드로 가지고 팔꿈치 있죠? 팔꿈치를 몸에 최대한 붙여요. 그다음에 벌려줘요. 이거를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회전근 쪽이 회전근 근육들이 풀어집니다. 뭐 밴드가 이게 막 쉽게 늘어나고 가볍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은 해서 이거를 무시한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나오거든요. 10대에서 20대 분들이 많이 봐요. 어린 친구분들이 많이 보는데 지금은 어리고 건강하고 팔팔하고 몸이 쌩쌩하니까 아유 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야 그냥 바로 그냥 고중량 바로 팍 하면 돼버리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한살한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특히 이 스트레칭 안 해주고 막 운동하다 보면 나중 되면은 진짜 골병들기 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막 느껴진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운동하다가 아니, 왜? 이 무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느끼고, 운동 전 스트레칭 해주고, 운동 끝나고도, 그러니까, 운동 전에는 이런 움직임을 통한 이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 끝나고는 이제 풀어주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줘가지고, 몸을 정말 아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운동할 때는, 이제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내고, 이제 뭐술 마시러 가고, 이제 PC방 가고 해야 되는데, 뭘 스트레칭이냐, 이 시간 아껴가지고 운동 한 시간 더 한다, 이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종목, 스트레칭 했으니까, 두 번째, 덤벨, 숄더 프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물론 오늘 컨디션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삑사리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종목,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이제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등받이 사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받이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웬만해서는, 운동할 때 등받이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런 프레스류를 할때 견갑이, 만약에 이게 등받이를 하게 되면 견갑이 붙여가지고 견갑이 제가 평소에 하던 움직임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아무래도 가동 범위도 좀 중요시하고 협응근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등받이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벨 숄더 프레스 할 때도 등받이 안 하고 하는 편이고요. 이따가 세 번째 종목으로 할 오버헤드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도 등받이 안 하고 그냥 스탠딩으로 서서 복압 잡고 하는 편입니다. 이 덤벨 숄더 프레스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뿐만 아니라 스탠딩 뭐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때 저는 보통 가동 범위를 귀 밑까지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논문에서 항상 나와 있어요. 귀 밑까지가 어깨 텐션이 최대한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깨 위에 다른 근육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어깨에 중점을 주고 싶으면은 귀밑까지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깨에만 텐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귀밑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밑까지 해야 어깨 텐션이 제일 많이 걸린대요.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등받이가 없다 보니까 코어가 불안하면은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든 운동 다 똑같아요. 코어가 불안하잖아요. 많이 흔들려요. 근데 특히 덤벨 운동 이거 할 때는 프레스류 할 때는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코어를 항상 어떤 운동이든 이렇게 할때 코어 잡는 연습을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나중 돼서는 정말 코어가 강해지고 복압도 쉽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모든 운동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박자감, 뭐 균형, 불균형,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코어만 잘 잡아도 허리 절대 아플 일 없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 다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항상 이 코어의 중요성, 복압 잡기를 매일매일 좀 신경 쓰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운동으로는 스탠딩, OHP, 뭐 밀리터리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명칭이 많죠. 그냥 서서 하는 밀리터리 프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중간중간에 계속 풀어줍니다. 그래도 이게 계속 풀어주면은 몸도 안 식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칭 하는 이유가 운동 전에 열을 내고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라고 하는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식게 되면은 근육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굳게 되면은 이제 운동할 때 최악의 경우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이두 파열, 가슴 근육 파열 그런 거 종종 이제 SNS에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몸에 이제 좀 열이 식고 근육이 경직됐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찢어지게 된다? 좀 혐짜리긴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쳐보세요. 피멍이 징그러워요. 그리고 그러면은 운동 진짜 그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요. 붙을 동안 운동 몇 달은 못 해요. 뿐만 아니라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그런 근육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항상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이제 웜업 잘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몸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탄수화물로 베이글이랑 식빵을 구매했잖아요. 평소에 맨날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 감자 강조하더니 이놈 자식 베이글 먹고 식빵 먹는다 이러시는 분들이 제 지인분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밥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맨날 일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솔직히 먹는 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맨날 감자, 고구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탄수화물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갔을 때 빵은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좀 운동을 해. 그래서 식단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빵 중에서도 최대한 기름기도 적고 설탕도 적게 들어간 거. 그래서 베이글. 대신 플레인, 뭐 블루베리 맛 그런 거다 빼고 그냥 플레인 베이글. 그다음에 식빵인데 현미 식빵. 그다음에 바게트.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드린 거고요. 그래서 빵 중에서는 그렇게 베이글, 현미 식빵, 바게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찾아보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뻥튀기 중에서도 설탕 안 들어간 무첨가 뻥튀기도 있고, 그다음에 떡인데도 가래떡 같은 거는 설탕 첨가 안 됐거든요. 가래떡 드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설탕 무첨가 과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자인데 이제 쌀로 만든, 아까 뻥튀기와 같이 쌀로 만들었는데 설탕이 무첨가된, 기름 아예 안 쓰고 뭐 열풍으로 구워낸 아니면 건조시킨 이런 과자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이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좀 맛있게 재밌게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쿠팡이나 아니면 뭐 11번가나 그런 데 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식단하실 때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단 구성할 때 너무 똑같은 것만 구성하면은 금방 질려요.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 닭가슴살 짜장 맛을 먹고 있어. 짜장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어요. 그럼 이게 사람이 물론 일주일은 좋을 수 있어요. 2주, 3주, 그한달 내내 매일매일 짜장 맛 닭가슴살을 하루 세 끼, 네끼 먹는다 생각해봐요. 진짜 질릴 수, 아무리 내가 막그 식욕이 없고 그래도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짜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걸할 때든 뭐 매주 짜시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좀 다르게 하는 거 추천드려요. 월요일날 고구마를 먹었으면 화요일날 감자도 먹어보고 수요일날에 현미밥도 먹어보고 목요일날은 뭐 바게트를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뭐 월요일날 짜장맛 닭가슴살, 화요일날은 김치맛 닭가슴살, 수요일에는 뭐 스리라치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줘서 식단을 구성해야지 매일 똑같이 감자, 고구마, 닭가슴살, 아몬드로만 구성한다면 금방 질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야 또 오래 갈수 있거든요. 이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래 가야 돼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달빡 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해야 내가 운동한 만큼 몸도 좋아지니까 식단을 구성하실 때는 좀 약간 다양하게, 재밌게, 맛있게 구성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뭐 감기가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내가 오늘 운동하는 날이야. 만약에 내가 웨이트를 평소에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는 웨이트 잘안 돼요. 복압도 잘안 잡히고, 그다음에 잡생각이 많아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실 때는 차라리 헬스장을 왔어요. 왔는데 아파. 그래서 웨이트 집중이 안 돼. 그럼 유산소를 타세요. 차라리 웨이트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이 웨이트 할 때도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부상당하기도 쉬워요. 하다가 내가 여기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하면서 팍, 뭐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칠 바에는
유산소는 그래도 웨이트보다는 다칠 위험이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감기가 걸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웨이트 적당히 무게를 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펌핑감만 유지할 정도로 운동 살짝 하고 바로 유산소 가셔가지고 땀 한번 쫙 빼시고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집 가서 휴식을 팍 취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좀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제 지인분 중에 김건일 씨라고 있어요. 운동한 지 5개월 차예요. 근데 이제 한창 운동 처음에는 몸 변화도 빨리 되고 금방금방 좋아지니까 운동에 대한 열정이 엄청 넘쳐요. 그래서 매일매일 헬스장을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뭐 오늘은 자기가 어디가 아프대요. 그리고 뭐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래도 나 나왔다. 나 열심히 하지 않았냐. 나 최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거기서 이제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칠 수도 있는데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몸이 금방 좋아지고 변화가 보이면은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생기고 운동에 대한 강박이 생기기도 해요. 매일매일 헬스장 가니까 내가 이만큼 좋아진 거니까 나는 매일매일 가야겠다. 근데 이게 양면의 검인 게이 근육 성장이라는 게 휴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치게 되면 또 운동 못하면 또 근손 실어요.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다쳤다. 그럼 웬만하면은 유산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롱런 하는 거지. 너무 지금 내가 몸이 좀 좋아졌다고 강박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헬스장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 시간에서 헬스장 간다. 약간 그렇게 되면은 너무 초조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이게 운동 하루 쉰다고 몸이 막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머슬 메모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쉬어도 어차피 근육은 남아 있어요. 다시 하면 금방 올라와요. 요즘 부쩍 운동에 대한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쉬어도, 일주일 쉬어도, 중요한 일 있어서 뭐한달 쉬어도 근육이라는 건 도망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을 갖는 걸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스 끝. 이제 리얼 레터럴 레이즈는 저희 평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했잖아요. 이렇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몸을 숙인 채로 옆으로 벌린다는 느낌 해가지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측면을 줬다면 리얼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후면을 주는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요. 앉은 다음에 이러면 정자세잖아요. 여기서 몸을 폴더폰처럼 접어요. 접은 다음에 다리를 살짝 앞으로 빼서 이 팔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덤벨 잡고 옆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어깨 후면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한 세트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다시 찍었는데 그 다시 찍은 부분이 슬로우 모드로 돼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랑 운동하는 것들이 느리게 돼가지고 영상에 쓸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 했던 거는 리얼을 레터럴 레이즈 조금 더 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조금 더한 거고 말은 뭐더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